지금은 차 안에 있고요.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고프로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의 성능만으로 어느 정도 퀄리티의 차이가 있는지, 마이크를 사용했을 땐 어떻게 소리가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바람이 지금 어느 정도 불고 있는지 제 머리카락을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상태에서 마이크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시켜드릴게요. 마이크를 사용한 상태고요. 바람이 지금 꽤 많이 불고 있는데 아까보다 소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 잘 들리시나요? 연결한 상태고요. 제 말이 아까보다 조금 더 자세히 잘 들리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아까처럼 한뼘 정도의 거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뒤로 조금씩 가볼게요. 지금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떨어졌고요. 제가 하는 말이 잘 들리나요?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어떻게 지금도 제 얘기가 잘 들리시나요? 지금은 마이크를 연결해서 고프로의 마이크 성능을 테스트 중입니다. 지금 거의 차 한 대 거리 정도 떨어졌는데 제 말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지금은 뉴질랜드에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요. 햇빛이 보였다 안 보였다 눈 살고 지금도 제 얘기가 잘 들리시나요? 제가 마이크를 고프로 3.5mm 전용 어댑터를 구입을 해서 이제 보야 마이크까지 구입을 했고요. 마이크를 이제 고프로에 연결을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성능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봤어요. 보통 이렇게 조용한 공간에 있을 때는 고프로에 따로 외장 마이크가 없어도 소리가 비교적 선명하게 잘 들어가는 데 반해 바람이 많이 불거나 외부에서 촬영을 할 때는 목소리가 굉장히 작아지고 선명하게 들리지 않을 뿐더러 이제 외부 소음들이랑 겹쳐지면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고프로는 이제 목소리를 넣는 영상을 만들 때보다는 좀 다이나믹한 그런 스포츠 영상들을 만들 때 사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연결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소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잘 들어가죠. 고프로 전용 마이크 어댑터의 가격이 한국 돈으로 하면 대략 한 5, 6만 원 정도? 지금 제가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으면서 제가 낸 돈은 한 6만 원에서 배송비까지 합쳐서 6만 5천 원 정도 낸것 같아요. 이 조그만한 전용 마이크 어댑터를 6만 원 주고 산다는 게 사실은 좀 돈이 많이 아깝죠. 다른 카메라나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부 마이크만 사서 꽂으면 바로 마이크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고프로는 그 중간에 들어가는 어댑터를 6만 원이나 주고 사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오늘 테스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고프로의 마이크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을 잘 보셨죠. 고프로를 브이로그용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용으로 사용하실 게 아니라면 굳이 뭐 외장 마이크라든지 뭐 어댑터라든지 그런 걸 구입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말소리를 조금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이 영상 속에 스며들게 하고 싶으시다면 어댑터 구입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 영상부터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더 선명하고 더 깨끗한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게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훨씬 더 재밌는 내용으로 제 뉴질랜드 친구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